쌤은 익산하면은 이리가 떠올라요. 이리. 익산의 옛날 이름이 이리였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리가 늑대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이리가 어감이 좋지 않아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익산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익산하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친구라면은 익산하면 무조건 이걸 떠올라야 되는데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이리역 폭파 사건도 기억나요. 이리역이 역사에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엄청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보령에서 장항선이라 그러죠. 대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은 마지막 역이 익산역이에요. 옛날 이리역. 여기에서 KTX라든지 갈아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마지막 장항선의 종점은 이리역, 익산역인데 옛날에 거기에 이리역일 때 기차가 이렇게 들어왔었대.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뭐가 실려 있었냐면 다이너마이트가 실려 있었대요. 근데 우연찮게 이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어가지고 요 일대 정확한 반경은 모르겠지만 엄청 위성사진, 그땐 위성이 없었죠. 위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요 일대가 움푹 파여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당연하게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겠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엄청나게 날아갔어. 이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문제는 요 옆에서 유명한 콘서트를 하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BTS급의 BTS는 넘어갔다. 아미들이 날 공격할지도 몰라요. BTS급 바로 아래 단계 정도의 엄청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야. 부모님들은 알지만 부모님 세대 전성기는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전성기로 누렸던 하춘아. 지금도 가끔 노래해요. 가요 무대 이런 데서 보면 하춘아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당대 젊었을 때 엄청 노래를 잘했었대요. 특징이 이렇게 눈 막 뒤집어 까면서 막 노래를 하는 이런 유명한 가수인데 히트곡도 많어. 이 가수가 여기서 콘서트 하고 있었대.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어서 빵 터지면서 이 공연 무대가 쓰러지면서 하춘아 씨가 쓰러진 거야. 막 토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젊었었던 개그맨, 지금은 개그맨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옛날에 코미디언 이 사람이 이 하춘아 씨를 등에다 업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이 하춘아 씨의 목숨을 구한 일화가 이 하춘아 씨 입을 통해서 매번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근데 이 개그맨이 훗날 우리나라 코미디계, 개그맨계의 원로에서도 아주 유명한 거의 손가락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엄청 유명한 그런 개그맨입니다. 이 개그맨이 이 하춘아 씨의 목숨을 구했던 일화가 녹아있는 이리역 폭파 사건 한 번쯤은 알려주세요. 역시 누구한테 써먹어라? 여자친구한테. 너 이리역 폭파 사건 알아? 바보! 그것도 몰라? 하면서 요 일화 얘기해주면은 여자친구가 와 우리 남자친구 배경지식 쩔어 라고 하거나 꺼지세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이 하춘아의 목숨을 구한 이 개그맨 이름 아는 사람 댓글로 써주세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좀만 검색하면 나옵니다.